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. 아, 절대 쫄지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네, 뭐 수정 씨나 저나 사실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잖아요. 우리 상황을. 아, 힘든 거 알죠? 예, 뭐 크리스마스 이브나 뭐 광복절 저녁이나 뭐 똑같은 저녁인데 강성태 군은 이제 가장 파릇파릇한 나인데 예, 저희랑 함께 하게 돼서 조금 미안하네요.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같이 보낼 사람 없어요? 뭐 끝나고 동생들이랑 공부해야죠. 와, 왜? 깜짝이야. 나는 동생들이랑 그래서 이제 무슨 여자 동생들하고 만난다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아, 공부해야 된다. 너.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여기서 밝히면 또 많은 여성들이 저는 그 아, 누나구나. 알았어. 말을 막지 말아요. 아니, 나를 3초나 쳐다봤어. 봤어요? 아니, 부담을 주지 마세요. 부담을 주니까. 사랑하는 거예요. 아니, 그리고 네. 어디를 대충 이쪽을 대충 봐도 강성 씨 보는 것처럼 보여요. 지금 막고 있잖아, 시선을 딱. 연예인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있다. 뭐 한 명을 딱 찝어서. 있어요. 누구? 양파. 제가 학교 다닐 때 고3 때 그분 음악을 듣다가 눈물이 주르륵 흐른 적 있어요. 노래 제목이 뭐였나요? 그때 다 알아요. 다 알아요. 내가 문제를 풀다 내가 다 한 거야. 아, 노래도. 그래서 본 거야. 노래도 다 알아. 공신 주제가 같은 다 알아요. 양파님 노래를 그럼 한 소절을 불러주는 거. 제가 다 알아요. 다 알아요. 모두 다 알아요. 아, 우리 피디님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아무리 뭘 또 다시야. 아니 근데 양파가 랩을 했었나요? 아니 의미 없는데? 자,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음악방송 라디오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늘은 모든 게 완벽하신 공부의 쉬운 네 분과 함께하기에 준비했습니다. 나의 인간적인 매력을 담은 노래. 아, 오늘 인간적인 노래 좀 많이 보여줬어요. 그러면 이제 강성태 씨가 선택한 노래 들어볼까요? 잘하는 가수. 야, 인부 잘하는 가수. 소리도 안 겸손해. 안 돼. 인부 잘하는 가수 제일 좋아하는 노래 다 알아요. 다 알아요. 강성태 씨의 인을 선택. 다 알아요. 다 할수 위지. 그렇죠. 다 알아요. 이걸 제가 수험생 때 한 1000번은 넘게 들었을 거예요. 이걸로 왜요? 버텼어요. 만약에 제가 이 노래 아니었으면 여기 와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. 제가 이제 공부 뭐 빡세게 하다가 딱 5분씩 쉬는 거예요. 그 듣고 와, 제가 그때는 양파 누님을 정말 너무 제가 그리고 미니홈피 엄청 메시지 보내고 양파 씨한테 답이 없어요. 네. 공부의 신 우리 강성태 씨 한번 다 해요. 다 알아요. 모두 다 나를 떠나 있었다는 걸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날 감당할 수 없어 이내 지쳐가는 그대를 모른 건 아니었어요 나 다른 괜찮아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그대 얼굴 예전처럼 밝은지 하지만 떠나간 그대의 그 미안함 보여주려면 그대를 잊는 게 더 옳은 거겠죠 다 알아요 네. 네. 야.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아니야. 아, 제가 눈치워서요? 아니야. 제가 진정성 우리가 압니다. 예, 알아요. 예. 제가 그리고 강의하고 그래서 목이 항상 좀 부시죠? 예, 예. 맞아. 아, 강의? 그렇지. 강의 핑계 대시는 거 아니야. 서경석 씨가 아는 노래였냐고 묻던데. 아, 제가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. 아, 처음에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니까. 약간 벅차오르나 그러니까. 그거 아니었던 거죠? 한음도 정확한 게 없었어요.